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경보가 한 단계 격상되면서 창원시도 비상대책본부 확대 운영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28일 허성무 시장 주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상황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는 창원, 마산, 진해 3개 보건소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 방역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우선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허 시장도 신속한 대응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